타키. 응? 이 요정님은 뭐 먹어? 글쎄, 요정님이니까 고기 말고 꽃잎이나 이슬 같은 거 먹는 거 아닐까? 알았다. 응? 뭘? 흑임. 요정님이 무슨 바보가 된 포야? 흙을 먹게? 뭐야, 나 저번에 바보 됐을 때 흙 먹었어? 뭐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먹긴 했지. 법수사, 흙 먹곤 포. 엄마 제 흙 먹, 아니 엄마 나 흙 먹어 살려줘. 아이, 그래서 요정님 밥은 뭘까? 딱히 흙이라니까. 요정하면 자연, 자연하면 흙. 흙으로 돌아가리라. 에이 설마. 반쯤은 맞는 말이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할머니, 제 말이 반밖에 안 맞았다고요? 아니 반이나 맞았다는 게 좀 더 신기한데. 흙은 아니고 돌을 먹지. 헐, 요정님들이 돌을 먹는다고요? 엄마, 쟤네 돌 먹어. 바보군 포보다 더 심하대요. 그래, 기분이 좋을 때만 먹는단다. 그리고 사실 그냥 돌은 아니고 돌이 변형된 보석이지. 보석이요? 설마 다이아? 아이 포, 요정님 밥이 다이아라면 저번에 손에 쥐어졌을 때 다 드셨겠지. 맞네. 그럼 뭐지? 요정님의 밥은 영롱한 보랏빛 보석 자수정이다. 토끼 포? 준비됐어 포? 어? 아니야, 준비 안 됐는데. 아니 요정님들 지금 며칠째 아무것도 안 드셔서 배고플 거라고. 얼른 가야지. 자수정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감. 깊은 동굴 속? 그래, 얼른 가게. 저기 있는 지옥특급 타고 내려가야겠다. 헐, 나 절대 안 갈 거임. 수고링. 나 여기는 아니, 당근들이랑 시원하게 있을 거임. 아니 이거 당근 아니고 사탕 먹거든. 아 몰라. 어쩐지 물이 미지근하더라. 나 바다로 가야겠어. 그러면 수고링. 포! 안 간가? 어쩔 수 없지. 혼자 가야겠다. 자, 조심해서 가볼까? 자, 일단 지옥특급 아래 비계가 있으니까 자, 으차! 앉아서 떨어지는 거야! 좋아. 그리고 자, 떨어지자마자 틈새 악마가 나오기 전에 자, 주변 구멍으로 가는 거야. 오! 마침 여기 있네? 으차! 으잇! 자, 좋았어. 휴, 여기로 한번 가볼까? 무섭다. 이건? 뭐야, 여기도 악마가 사는 곳인가? 아, 여기 아닌 건가 그럼? 오, 그리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올라가 볼까? 으차, 으차. 오, 뭔가 있나? 용암이 있네? 좀 더, 막혔네. 그래도 철이 있으니까 철이나 좀 캐가자. 으차, 마침 곡괭이도 다 써가니까. 흰 돌이랑 자수정? 오, 운 좋은데? 일단, 자, 오! 벌써 자수정방을 발견하다니 운이 좋은데? 자수정방 근데 언제 봐도 이쁘네. 자, 얼른 자수정 캐가자. 짜짜짜. 엄청 좋은 소리도 나잖아. 역시 땅땅땅동. 이렇게 금방 찾을걸. 포 녀석 게을러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오, 자 틈새 악마가 올라오기 전에 자 간다. 지옥특급 작동. 지옥특급이 아니라 천국특급 작동. 가라! 오! 좋았어. 그리고 이제 열차로 딱. 호!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오호 연극특급 작동! 오! 발사! 호! 호! 역시 바깥 세상이 좋다니까. 자, 정리 끝. 아니 포, 거기서 뭐해? 뭐야, 들켰어? 당연하지. 그건 그렇고 벌써 구해왔어? 그럼. 자, 여기 자, 요정님들 많이 드세요. 호잇. 자, 응? 어? 뭐야? 왜 드시는 건가? 안 드시는데? 뭐지? 자수정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아니 자수정이 우유도 아니고 어떻게 상해? 맞다. 어? 뭔가 아련 있어? 할머니가 아까 기분이 좋을 때만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려면 뭘 해야 되지? 후후후, 그건 간단하지. 응? 뭔데? 바로 이렇게다. 뭐 하는 거야 포? 원래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그거랑 지금 포가 하는 행동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므로 내 얼굴을 보면 요정님은 기분이 좋아지겠지. 난 잘생겼으니까. 아니 요정님이 다 포 피하잖아. 빨리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 지금 포. 빨리 나와. 그럴 수가.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볼까? 오,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은 자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오,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오, 자 다시 자수정을 추면 오, 뭐야 오, 어디 갔어? 묶어 닭이 묶어 여기 도망가지나 빨리 묶어. 오, 닭이 나도 해볼래. 아니, 자수정 줘. 포우는 같이 자수정 구하러 가지도 않아놓고 어? 안 줄 거야. 직접 구하시지. 응? 헐 웃기다. 아쉽지만 구해올게. 아니 포 어디 있는지 알아? 오 터키네 상자. 아니 그건 구해오는 게 아니고 훔쳐오는 거잖아. 훔쳐서 구하기. 하, 안 되겠다. 저번에 만든다고 했던 비밀 창고나 만들어야지. 오 그럼 그 위치를 알아내야겠군. 그럼 알아도 뭔 이야기 만들어야겠네. 오? 메롱.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터키 잠깐만 터키 포 일단 여기다 상자를 숨겨놓고 자 이 공간은 내가 팔 만들 때 썼던 공간인데 아직도 이 집단이 남아있네. 조금 뼈다귀 같아서 무섭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책장을 설치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판자를 놓고 여기다가 횃불을 놓고 그 다음 레드스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끈끈이 피스톤을 놓고 그 다음 레드스톤 가루를 자 좋았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책장을 설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감쪽같이 그리고 여기다 이걸 부수고 여기다가 어 버튼 자 이 참나무 압력판을 짠 설치.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으면 이렇게 열리게 되지. 근데 이제 이 버튼을 숨겨야 되니까 이거를 주변을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 이 그림으로 이 작은 공간에 자 그림을 설치. 그리고 이거를 다시 부서주면은 완벽하게 버튼이 가려지지. 레드스톤 가루 말고 이번엔 계란으로 한번 해볼까? 자, 오 좋아. 열리는 거 확인했고 아 여기다 버튼을 잔뜩 자, 호, 호, 자, 호, 자, 호 레버도 군데군데 섞어놓고 호 그리고 여기다가 수상한 돌 버튼을 하나 자, 좋았어. 이러면은 충분하겠지. 택키 다 만들었어? 어 올라와도 좋아. 자. 오 오호 문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방금 아니고 뭐야 짠! 열리는 소리네. 뭐야 나 벌써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비밀 창고. 어어 포 잠깐 뒤 어? 벌레 따라온 거 아니야? 헐 어디 오오 포 조심해. 뭐야 없잖아. 어? 어 뭐야 문도 닫았네. 자 포 어? 지금부터 이 문을 열어보십시오. 기회는 단 한 번. 힌트는 바로 이 계란이야. 오호 그렇군 계란이라. 오 이 많은 버튼 중 계란. 힌트는 단 한 번. 계란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오 맛있다. 그거 말고 아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는 돌 자수정도 돌. 그러므로 이 돌 버튼이 정답이군. 아이, 포 진짜 그걸로 할 거야? 후후 타키 너무 큰 힌트를 준 걸 후회해도 늦었어. 아니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줄게 제발. 아니 그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야. 간다 쓰리 투 원 제이 열려라 참결. 아이포 아, 난 함정에 안 걸리게 해주려는 거였는데. 뭐임 왜 함정이 있음? 어? 보안장치 당연히 있지. 그리고 힌트는 이 계란이라고 했잖아. 네, 택키 채도전 채도전. 아이 알았어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오 택키 나 내려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문 좀 열어두셈.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음. 아이 포 근데 잠깐만. 일단 이 아이템부터 먹고 가. 내 거야 자, 내 거야 손대지 마. 자 내려갔다 오시고 자 문은 열어두고 호잇. 자 좋았어. 아니 그쪽에 이쪽 아니 아이고 좋았어 아직 멀었어? 어이 거의 다 됐어 잠깐만. 배고픈데 열어뒀어? 자 다키 열어뒀어? 열어놨지. 자 좋았어 헤헤. 자 가라 요정님 계란을 찾아줘. 계란 어디 있어요 요정님. 계란 요정님 계란 포
오, 여기 여기 그만해. 좀 똑똑해졌는데? 다키. 어, 요정님 왜 안 나와 다키? 어떻게 된 거야? 요정님. 나 나왔다. 오, 나왔어 나왔어. 아 이거였구만. 자, 호잇. 호잇. 오, 나 잔수정 하나 가져감. 어? 60개나 했잖아. 60개 다 가져간 거야? 오. 하나 가져간다며. 자, 반 나눠줄게. 아니 뭐. 오, 옴. 후. 근데 고고 멋진 포오예 짱 멋진 얼굴 황금 털옷을 입은 최강곰 놀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면서 잘생겼다 얘기하 왜 춤 안 춤? 아니 이거 그냥 가사가 너무 밥맛 없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본데. 여종님 미워. 아니 포.